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무한 독서. 예전부터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저작권에 걸릴까봐 못하고 있었거든요. 무한 도전이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 해도 괜찮겠죠? 무한 독서. 네, 앞으로 이걸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여러분도 아마 지나가다가 몇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본능적으로 손이 안 가던 바로 그 책입니다. 마르크스보다 크다. 과연 뭐가 클까요? 네. 보시다시피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저도 읽기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20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읽었고요. 생각보다 내용은 간단해요. 핵심은 R은 G보다 크다. 즉, R, 자본소득, 돈으로 버는 돈이 G, 노동소득, 일해서 버는 돈보다 크다라는 게이 책의 핵심이고요. 토마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소득, 돈으로 버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부, 즉 재산이 한쪽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는 현상이 발생돼서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자본소득세, 돈으로 버는 소득과 증여세 이렇게 물려준 재산을 증여하는 세금을 인상해서 부의 편향을 막자라는 그런 내용을 약 800페이지에 달라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재미있는 점은 작가가 토마 피케티인데 보시면 토마스 피케티예요. 프랑스 학자이기 때문에 토마스를 토마라고 읽고요. 요즘에 한국에 들어오는 웬만한 경제서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미국 중심적으로 중심적인 내용이랑 한국에 대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유럽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고요. 프랑스와 영국, 뭐 독일 그쪽 상황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일본과 뭐 아시아 그리고 뭐 중동까지 미국 그렇게 다 지역별로 시대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한국 상황에 좀더 대입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작가가 교수고 학자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자료가 언제 어디서 얻었고 그리고 이 자료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한 조금만 읽어드리면 구조적 성장이 없고 생산성과 인구 증가율이 합이 G가 제로일 경우 마르크스가 묘사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된다. 저축률 S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부터 즉 자본가가 권력을 기우고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삶의 수준이 이미 풍족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매년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순간부터 자본 나누기 소득 비율의 무한대로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G가 제로에 가까우면 장기적으로 자본 나누기 소득 비율 베타는 S 나누기 G는 무한대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므로 베타가 극도로 커지면 자본 수익률 R은 점점 더 낮아져 제로에 접근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알파는 R 곱하기 베타는 결국 전체 국민 소득을 잠식해 버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한국 상황을 좀 대입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로 급성장을 한 나라죠. 그 급성장을 할 당시에는 아직 인프라도 없고 그런 상태여서 노동소득 일해서 수입을 벌고 그 수입으로 자본을 축적하기가 좀 쉬웠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자본 뭐 나와 있는 이자율도 높고 땅도 싸고 해서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만큼 성장률도 빨랐고요. 하지만 요즘 같이 성장률도 많이 둔화되고 이미 다 개발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자본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집 사기도 어렵고 돈을 모으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돈을 더 불리긴 쉽지만 지금 자본이 없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없는 돈을 모아서 자본을 축적하기도 어렵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을 안 하더라도 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돈을 벌기 쉬운 그런 시대가 왔고, 재산이 없다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건물주의 지위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회가 안정될수록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한국은 뭐 아직까지는 해조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정말 선진국이니 안정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주류에 진출하거나 돈을 모으기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이 있고요. 한국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돈이라는 건 이제 월급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더욱더 선명해질 거고요. 그 재산으로 인한 계급이 분명 생기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자본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자본으로 재산을 늘려가야만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버느냐?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해야죠. 저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 쪽 일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경제 세미나도 매년 가서 듣고, 그 사설 경제연구소의 유료 보고서도 받아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스터디도 한때는 제가 지역 스터디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 관련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솔직히 추천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이걸 다 읽어야 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시중에 뭐 요약본이라든지 해설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읽으셔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R이 G보다 크다. 돈으로 버는 돈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크기 때문에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된다. 그거를 막자라는 게이 책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의 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경제 공부를 나름 오래 하면서 내린 결론은, 돈이 중요하지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돈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나에게 오히려 더 올바른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